새벽에 들어온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사실상 꼭지점이라며 내년엔 반대로 금리를 세 번 내릴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바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최고 5.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에서 금리를 묶으면서 지금이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전 발표 때와 전망과 입장도 크게 바꿨습니다. 연준은 물가 오름세가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꺾이면서 2026년에 목표치 2%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도 예고했습니다. 내년 말에 금리가 4.6%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놔서 0.25%포인트씩 3번 인하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남긴 겁니다. 그동안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언급 자체가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까 봐 자제해왔었는데 태도를 바꾼 겁니다. 동시에 내년 실업률은 4.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예상해서 경제를 흔들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내보였습니다.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언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지 검토를 시작할 때라는 말을 파월 의장이 먼저 꺼냈습니다. When will it becom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the amount of policy restraint in place that begins to come into view and is clearly a discussion topic of discussion now in the world and also a discussion for us at our meeting today. 연준이 입장을 바꾸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발표 전까지 횡보하던 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S&P 500과 나스닥 모두 1% 안팎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0.9% 안팎 떨어져서 환율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